봄이다, 봄이야, 진짜. 아하. 아유. 가! 빨리! 가자! 놀이터로 나왔어요. 네. 우리 둘이 이러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양보하면서. 내가 가고 있다. 거기다! 동이들도 진짜 말이 텄어, 텄어. 거기다! 거기다! 난 검찰이야. 검찰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야지. 그렇지 않네. 야! 진짜. 아들하고 딸이 좀 다르네요. 아이스크림 젤리? 안 가져왔어. 저 편의점 가야 돼. 주유라, 이리 와봐요. 엄마 심부름 좀 해요. 아니, 애들끼리 간다고? 여기 엄마 카드 있어, 주유라. 주유라, 많이 아, 누나가 언니가 있으니까. 그치? 엄마 커피 하나 마. 커피? 커피 필요해. 엄마 커피 필요해. 가볼까? 가서 인사 잘하고. 대박이 뭐 살 거야? 깜깜 주은이 대단하다 지금 다섯 살 동생 둘에 저 싱싱카까지 갖고 갔는데 되게 작고 이제 아메리카노 이거 사가면 될 것 같아 저희 이제 엄마 아빠 없으면 이렇게 또 주유라는 또 맛이 있어 재미가 있어 우리끼리만 가는 재미 그럼 저 태강이 주유리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둥이들 심부름도 하네. 주은아, 주은이는 어때? 애들 많이 컸지? 조금 그래도 조금 있으면 잘할 것 같아. 애들도 이제 컸고 밑에가 심심해서 막 이렇게 막 짜증 내고 하니까 2층 가서도 놀게 2층 개방하자. 2층 개방? 아 저기 계단에 뭐 이렇게 쳐놨잖아요. 애들 못 올라가게? 응응응. 요거. 아. 이게 안 되지. 아니 계단이 위험해서 그래 나는 천천히 태강아 주유라 계단 연습할 수 있지? 네! 자 2층 가고 싶은 사람 크게 네 하세요 호기심은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아 2층 올라가는데 괜찮아? 내려오는데 괜찮아? 내려오는 게 괜찮아 잠깐만 그래? 아빠 얼굴 왜 닦아주나요? 이제 간다 계단도 잘 올라간다. 계단도 잘 올라간다. 아 이거 누나방. 누나방은 공부방이라서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되는데. 여기 클레이가 있었네. 말해도. 음료수 현진영 씨가 먹던 음료수 아닌가요? 그러네. 아, 알갱이 있는 거. 약간 평행 이론이네요. 네네. 야, 아. 우리가 현진영 씨를 태강의 주유리 정도로 봐줘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예. 예. 절대 못하더니 정말 못하더니 어떻게 주은이가 숨겨놓은 건데? 뭐 다 뜯어? 섞어주면 나중에 빼기 힘들어. 안 돼. 어, 어떻게 저거랑 음료랑 섞었어? 쟤 여기 있어. 야. 어머나 차가운 거 아니야? 옷에 쑥쑥. 아. 와. 다 섞어, 다 섞어. 어떡해? 야, 와 저거 뭐 하려고? 어머. 거기다가 반죽을 해. 네. 야 대박이다. 저 흐르는 거 봐, 저 흐르는 거 봐. 어머 어떡해? 흐르는 거 봐, 흐르는 거 봐. 오빠! 아빠 일어나! 둥이 어딨어? 뭐라, 여기 있었는데? 먹고 있어, 애들 데리고 올게. 아. 일로 와봐, 빨리. 다 와봐. 야, 뭐야. 준이 언니 방이잖아. 얘들아,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너무 당당해. 지금 혼나는 건데. 내 거야. 니네 약속하고 들어왔잖아. 근데 왜 이렇게 뭐야 이게. 이게. 일로 와 맴매 맞아야 되겠다. 일로 와. 안 돼. 오빠 무슨 맴매야.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주일이 언니랑 나가. 나가서 손 씻어요.
저렇게 어지럽히니까 애들이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해.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애들이 약속을 잘 기억 못하고 너무 신나서 노는 거지. 교육은 그게 아니라고. 처음이고 아니고가 아니고 아까 약속했잖아. 얘가 약속을 어긴 거잖아, 어려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는데 뭐래, 어떻게 그게 혼내고 막 맴매가 아니지. 혼내가 아니고 맴매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이게 아무래도 내가 언제 근육 방식과 교육 방식이 서로 다르니까.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내려가서 이제 혼내지. 오빠처럼 혼내지 않아. 근데 하은 씨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 처음 봤어. 그걸 우려했었거든요. 역시나 또 바로.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냥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아, 나 스케줄 있다고. 미나리전도 못 먹고 이거. 아빠 안 보일게. 아 진짜 해도 안 보일게 안 보일게. 뭐 TV 이런 것도 위험하니까 만지면 안 돼. 맞지? 어, 그렇죠. 저건 위험하죠. 저 뒤로 들어가면 콘서트도 있고. 아빠 뚱뚱해도 못 들어. 뚱뚱해도. 이어요. 이어요. 어머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뻔했네. 아이고. 위험해. 무슨 소리야? 위험해. 지금 이렇게 커? 어, 큰일 날 뻔했다. 뭐야? 야, 이거 안 했어. 누가 그랬어? 제가 안 했대. 안 다쳤어? 제가 안 했대. 어, 주윤이 안 다치고 태강이도 안 다쳤어? 다행이야, 발가락 안 다쳤어. 자기네 안 다쳤대. 엄마, 뭐야? 어, 잠깐만, 이거 TV 좀 켜보자. 이거 어떡하니? 엄마, 이거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야, 아빠 알면 난리 났어. 아빠요! 야, TV 깨졌어! 저 손 살랐어. 선이 쫙 가네. 야, 아빠 난리 나겠다. 난리 나겠어. 한번 열어달라고 해서 2층 열었어. 그리고 저기서 문제가 벌써 발생됐잖아. 그때 너가 얘기를 한다며. 했지. 아, 한다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거는 칭찬인지 해도 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뭐 이것도 돈이 얼마야, 이제 또. 아니, 그게 되게 웃기지만 사고는 맨날 나 없을 때 터진다는 생각을 안 하니?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는다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그럼 아빠가 훈육을 해라. 아, 니랑 있는 시간이 많다며. 그러니까 아빠가 근데, 왔으니까 아빠가 훈육을 하라고. 내가 못한다며. 너랑 있는 시간이 많은데 내가 훈육하면 너랑 있을 때는 또 안 들은다니까. 내가 그걸 또 아빠가 거라고. 와서 훈육을 또 해. 계속 반복이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거야. 되겠어. 너가 하지 말라 해야 될 건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나처럼 얘기를 해줘야지.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야지. 아니지, 애들이 지금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돼. 말도 해줘, 나도. 오빠, 나도 말할 거 다. 나는 부모 아닌 줄 알아? 어, 뭐야? 아, 가라고. 가라고. 이것도 안 돼. 뭘 가라고 해. 내가 물건이야. 내 남이야. 가라면 가고. 아니, 대화가 안 되잖아. 네가 우기잖아, 지금. 그냥. 그러고 말할 말 했으면 오빠가 나와서 나한테 얘기해. 이름 불러서 오라 가라 하지 말고. 짜증나니까. 오, 폭발, 폭발. 잘했어. 아, 야, 억셉니다. 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형이랑 대화를 하면 되겠네요. 인다. 하나 이거 먹어. 뭐야? 인다. 아, 저기 나 또 내가 뭐 먹는 것만 보면 내가 맨날 그거 좋아할 줄 알아? 너 똥집 좋아하잖아. 똥집 사왔어. 아, 됐어. 다이어트 할 거야. 똥집은 못 참지. 됐어, 끝났어. 끝난 거야. 저렇게 하면 끝난 거야. 자, 아니야. 저렇게 해서 끝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사과는 정확히 사과를 해야 돼요. 다칠까 봐 그런 거지. 진짜 돈 때문에 그랬겠냐, 내가. 그게 너 잘못이겠니, 솔직히. 더 좀 생각해야 되는데 순간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고칠게. 미안. 진심 어린 진짜 뉘우침이네요. 아이고. 나 오빠한테 하나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내 훈육이 오빠가 마음에 안 들고 오빠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으면 오빠가 강하게 해주고 원래 그러니까 아빠들이 다 강하게 해주지. 엄마들이 강하게 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위에서 나를 좀 이렇게 막 그렇게
그렇게 무섭게 부르지 좀 말고 나도 심장이 철렁철렁 하거든. 위에서 안 부르고 내려와서 얘기할게. 자기야, 콩 좀 먹어. 응. 내 콜라 올게. 이분 풀어. 응. 오빠 미안해. 며칠 갈지 모르겠어.